아침 하려 의욱이 없는 표정인데 한성우는? 저요? 응. 아니야? 열심히 할게요. 그래도 열심히 한다 그거. 다 소극하게 하지. 이 근처 어시장 있다 그러던데. 대게도 못 따라가는데 대게 한 마리 샀다. 대게? 그거 진짜 하자. 먹고 싶다. 대놓고 라면 대게. 그거. 응. 그거 오빠 별위에서 먹고 싶다고 나가더니. 그거 먹으려고 나갔는데 파도가 너무 쳐가지고 입을 뭐 이러다 쳐지는 못해. 뭐 할 건데 우리 해물 떡진. 해물 떡진. 어 개다 개. 일단 개부터 한 마리 사야 되겠다. 영덕이 왔으니까 이게 영덕 대인가? 아주머니. 예. 대게 얼마예요? 한 마리에? 다. 이거 네, 다 해서 5만 원이요? 2만 5만 원이죠? 그쵸? 와. 근데 왜 이렇게 싸지? 여기 원산지 와서 싼 건가? 그쵸? 와 이거 줄무늬 있는 거 되게 예쁘게 생겼다. 그치? 이게 뭐예요? 줄무늬 있는 거. 오빠 오징어 넣지 않나? 오징어 넣지 않나? 그쵸? 여기 넣어. 저기다 만 원. 만 원? 네 마리는 필요 없는데 두 마리. 그럼 두 마리. 두 마리에 4천 원. 두 마리에 4천 원. 4천 원. 4천 원. 4천 원. 4,500원. 아, 오징어 두 마리만 주세요, 아버님. 오징어 두 마리. 2만 원에 4천 원. 4천 원 헷갈린다. 2만 원에 4천 원. 4천 원 헷갈린다. 4천 원 됐어. 4천 원 됐어. 되게 싱싱하다. 아, 맛있겠다. 오빠 어제 정신질환 좀 힘들었잖아. 초장 찍으면 진짜 맛있어. 저렇게 놔둬야 돼. 아 저렇게 칼로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쉽게 하는 걸 우리는 어디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일 같은 줄 알았는데. 어이구 어, 두 마리. 10만원짜리 하고. 와 서비스. 이 서비스 줬으니까 5천원 드릴게. 네, 너무 많이 주시면. 오, 성적 장난 아니다. 알려진다, 세비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전복 사자, 전복. 전주성 같이 생겼어. 전복. 자연산인가? 전복 어떻게 해요? 10마리 3만원. 10마리 3만원? 비싸다. 이거는? 아, 똑같아요, 10마리. 아, 비싸다. 없는데, 8마리 2만원. 8마리 2만원. 7마리 2만 원. 아 진짜요? 네, 아이고. 8마리 2만 원. 아니 아까 안 잘로 그냥 주시면 돼요. 네. 그냥. 네. 전복도 싱싱하고. 맛있습니다.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리만 파는 것도 있나 봐. 우와. 시식용? 파는 거죠? 시식. 아, 시식. 이거 생으로? 생으로 먹으라고? 아, 맛있어, 맛있을 것 같아. 맛있어? 짜지, 짜지. 짜지. 대게들 되게 많다. 대게들 되게 많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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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터뜨리기 시작한 거야, 지금? 어제 그렇게 선전포부를 했잖아. 다짐을 해야 되는데. 새우가 어디 있을까? 요리는 안 잡혀. 아, 신용. 누나! 한선이 형이 뭐 할 말 있잖아. 새우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때 새우고 있다. 아, 일단 한선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누나 처음부터 잡으면 할 순 없어. 어? 얘는 뭐야? 홍게. 얘랑 뭐가 틀린 건데요? 영덕대게. 응. 어디서 오는 애는? 국내산. 아, 국내산. 영덕대게가 더 비싸죠, 여기다. 어,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아. 그래. 저건 영덕대게 아니죠? 맞아요. 이거 왕대게인데. 큰 거지, 작은 거. 되게 큰데? 아. 얼마예요? 10만 원. 큰 거, 아,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와. 얼마? 다섯 마리 10만 원이래. 2만 원밖에 안 해, 그러면 한 마리다. 그래도 큰 거 한 마리만 살까? 큰 거? 그래, 2만 원이 있잖아. 한 마리 이거. 이게 얼마라고요? 한 마리 2만 원. 에이, 낱개를 사는데. 한 마리에 3만 원. 흥정 좀 하시네. 한 마리 3만 원? 한 마리 3만 원.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몇 마리인데요? 이거는 8마리 5만원. 8마리 5만원. 많이 피. 3마리 3만원. 3마리 3만원. 아니지, 방금. 내가 더 주는 건가? 그럼 네 마리 25,000원. 그럼 네 마리 25,000원. 내가 더 주는 걸 주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왕년에 이걸 써가고 있는데. 아니, 계산이 안 되지. 네 마리에 15,000원. 네 마리 15,000원. 네 마리 15,000원. 공기 한 마리 맛보시죠.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여기 다들. 지갑 가지고 있는 대신 포장은 안 해주시나 봐. 지금 오빠가 들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리면서. 풍식이에요 그대로? 네, 바다 얼음 쳐주니까. 아, 바다 얼음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마. 뭐 했는데? 하지마 또. 아. 한선이 형이 자꾸 아이디였네. 뭐 했는데? 아, 조개 보여주신대. 아, 어떻게? 조개 보이. 보여줘봐. 보여줘봐 한선아. 조개 어디 있어? 보여줘봐. 아, 보조개 이거. 한선아, 놓치지 말고 너 다. 아, 됐다. 끝에 내라. 수로 형이랑 친하게 지내라. 우리 뭐 사야 되지? 살 거 다 산 거지? 응. 아, 이렇게 들어오기 아쉬운데? 그러니까. 어? 오래십니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오락실 같아. 응. 야, 한선이 오락 잘하지, 너? 얘 진짜 그래? 오락 좋아하거든. 어릴 때 좀 했지. 지금도 많이 해. 한번 갈까? 응. 한번 할까? 우와. 어, 저거 이거 펀치 있다, 펀치. 아, 정말? 노래방 야, 펀치도 있어. 남성미, 남성미 이거 여자들이랑 데이트할 때 야, 이런 거 국정이 되게 좋아할 텐데 새 남자 대결 한번 해봐 선수형 쎌 것 같아 선수형 쎌 것 같아 오! 우와! 오! 우와! 우와, 554! 우와, 554! 아우, 씨, 나 스턴 팀 없는데? 오오오 540! 오! 아니, 아니, 형오빠 이겼다. 아니에요. 마지막 한번 해봐. 야, 세종아. 파이팅! 한번 보여줘. 약 한 번 타이트해봐. 아이돌 펀치 한번 보자, 아이돌 펀치. 자! 자! 오! 그래, 올! 오! 동국이 형이야. 어 성공격. 야, 어른을 그럼 공격할 줄 모르냐? 여기 연타로 몇 방을 맞는 거예요?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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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옛날에 울어? 아니요. 여자. 예나, 예나. 어, 내 스타일인데 이 여자야? 복지? 미사일. 이건 효린아가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건 효린아가 이기는 거 아니야? 오우, 나이스다. 나이스다. 잠깐만. 야! 간다. 마지막이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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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시간이 다 돼가니까 순간 12시야 배고프지. 아, 처음 먹으면 아침이야 무조건. 그래도 박치? 김정우 나와 해야지. 야, 걱정이 박치! 제 펀치 실려. 응. 김정우 나와 해. 후회 해결 자고 있어. 나와! 응. 자고 있어. 후회 해결 봐. 펀치 한번 붙자, 나랑. 어, 스파링 한 번. 펀치 쓰리 강냉이 한 번. 일단 대결 찌자. 어. 오, 아직 살아있어. 오빠, 할머니가 대결 잡아놓으려고 했는데 못 잡아놨잖아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홍게 한 마리만 먹어. 그래, 이것만 먹자. 홍게로 그럼 우리 뭐... 지게... 해물떡집에 홍게를 넣자, 그냥. 해물떡집에? 응. 쪄서 넣어? 아니지 그냥 넣으면 되지. 그냥 넣으면 쪄지게 쪄. 아니지. 에이 껍질 찜인데. 그래. 그냥 넣으면 찌겠지. 그 이거 세 개는 할머니 드릴게. 할머님 드릴게. 얘만 빼. 와. 와. 나 손 조심해. 무나? 물 것 같아. 물 좀. 손 한번 해봐. 에? 아! 아! 거짓말. 아 연기 잘한다. 아, 연기하는 것 봐. 한선이가 어저께 밤에 대성이 연기하면 잘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너 지금 되게 연기 보여주려고 했나? 나 한선이 형이 나 코미디 어? 영화 까메오 코미디 출연. 영화 까메오 출연한다 그랬어. 야 근데 그 정도 연기 갖고 되겠어? 어? 더 오바야 어, 돼? 한선아 네? 그 정도 연기 갖고 되겠냐고. 아, 다시 한번 봐야겠는데? 아니 홍기가 살아있나? 물까 과연? 아! 아! 굽혔어! 굽혔어! 지금 대성이가 지금 영화계로 진출하고 싶어 하는데 연기가 안 돼가지고. 가수 열심히 해. 가수 열심히 해. 오빠. 오빠께 세로 반, 그 다음에 가로. 초고 투자해. 어떻게? 한세가 먹어봐, 다리. 오빠 먹어요. 완전 맛있다. 싱싱하지? 맛있어? 죄송아. 응? 야, 너 코스란가? 응? 야, 너 코스란가? 어? 응? 아, 아, 그래. 휴지, 휴지. 아, 아, 그래. 휴지, 휴지. 아, 휴지. 대성아, 일로 와봐. 아, 휴지. 대성아, 일로 와봐. 저기 뜨니까. 앉아. 앉아. 야, 이거 너무 많이 봤어, 이제. 응. 거기다 찍어놔. 드시려고요? 아, 아 싫어. 근데 몸통. 안 돼, 몸통아. 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하면. 그래, 이제 너무 많이 드신다. 초반에는 이거 잘 먹겠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좋으시다. 우리 그냥 아침 이걸로 때울까? 진짜 맛있다. 이거 꼭 넣어야 돼? 응? 아 넣어야 돼. 다리 많아. 응, 다리 많아. 다리 없는 애들이라고 그러면 되잖아. 다리 없는 애들 응. 싸게 샀다고. 응. 딱 그 네 마리 줬다고. 응. 오빠 똑똑한데요? 응. 누나. 형. 응? 몸통 조금만 주세요. 몸통 조금만 주세요. 안 돼. 단호하신데? 아, 요만큼만 주면 되잖아. 안 돼. 너 그거 할래? 오징어 다리 몸으로 표현하기? 배우들이 오징어... 잘하나 가수들이 잘하나 한번 해볼래요? 그 옛날에 천사님 우리 자신 있잖아. 오빠, 응. 오빠부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태 오징어? 오빠 오늘 배우들이 이렇게 빼. 응. 해봐봐, 대선아. 어? 자신이 없나 보지? 응. 누나 해봐 그러면. 아니, 야, 나는 야 오징어 기본은 웨이브예요, 오빠. 콧구멍을 왜 그러지? 콧구멍을 왜 그러지?
맞죠? 근데 그 오징어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거든? 그치. 오! 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와, 진짜 잘한다. 그치? 우리가 살짝 밀린 분위기인데 지금? 아, 딴 거 할까? 응. 딴 거, 야, 딴 거 생각해봐. 어. 그거 할까? 새벽에 너무... 만났던 어? 그 파도. 그럼 쉬운 거 해봐봐. 파도가 뭐가 어려워요, 오빠? 해봐봐. 그럼 네가 본 파도 중에 가장 큰 파도를 한번 해봐봐. 우리 갈치 잡이 때 파도. 빨리 파도지 사실. 너는 그냥. 파도가, 넘실넘실? 어, 이렇게 넘실넘실이잖아. 근데 나는 거기에 이제 무서운 파도? 상황까지 버텐다면 그래, 파도 할 때 그래, 그래 맞아. 멀미까지 표현한 거 멀미까지. 우리 스토트에서 다 표현했어. 와, 멀미까지 이게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야. 그래. 콩나물 냄새가 여기 배? 은은하게 배면서 오빠 맛이 드는데요. 키조개는 낫죠. 얘는 까서 해? 어, 까서 오빠 썰어요. 아우 야 왜 아니 이거 시새끼 뭐가 있다고? 이거. 왜 안 돼? 얘가 살아 있으면 안 열리나? 그거 아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피조개 씨. 이분이 보통이 아닌데. 야, 피조개랑 얘기할 수 있는. 야. 안녕하세요. 전... 네, 괜찮습니다. 어, 보통이 아니야. 목장갑 필요하겠는데. 응? 여보세요. 피조개 씨, 야, 오빠, 응? 강제로 하면 안 돼요. 살살 달래서 구슬려서 스스로 문을 열게 만들어야지. 찐다면 어느 게 나을까? 여자 다루는 거랑 똑같아요, 오빠. 여자친구한테 강압적으로 사귀자 이러면 사귀어요? 살살살 사랑을 주면서 마음을 열도록.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기요, 잠시 들어갈게요. 잠시만, 어머, 잠시만, 어머, 아, 오빠! 푸시면 어떡해요? 고수당 얘기했는데, 이렇게? 오빠 이제 칼로 사면 살짝 긁어내요. 이거를? 응. 오, 맛있겠다. 오빠, 와, 진짜 크다. 이거 내장 이거 하나 먹어보자. 아니, 뭐. 이제 먹는 거야, 오빠 다. 정말? 아니, 까만 거 없잖아. 아, 뭐 삶은 거야? 네. 아직 들 사람 살짝만 데친 거야. 아, 진짜? 응. 살짝만 데쳐도 먹어도 되냐? 안 돼. 이거 우리 아침 먹기에도 부족해져. 걔를 오빠 손질해요, 일단. 그래, 이거. 응? 야. 형님, 먹어봐. 먹어도 돼? 아, 아, 진짜 아프겠다. 와, 진짜 아프겠어. 아, 와, 표정 봐. 먹어봐, 현선아. 먹고 싶으면. 진짜 얘 살아있는데 미안하다 너. 얘도 그럼 기절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대화로 해결하세요 오빠 대화로. 야 너는 누가 네 다리 잘리면서 대화한다고 대화가 되겠니? 어? 오빠 그래도 말이라도 병원 갔을 때 주사 맞을 때도. 어, 그 주사 맞는 것이 다리 잘리면서 내가 네 다리 잘라줄게. 어, 이렇게 해줘. 그냥 개 넣으면 되죠? 어. 잘 먹어. 저기 뭐가 나오는 거지? 개 거품이 나오는 건가? 이게요? 개 거품. 저거 거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와, 색깔은 예술이다. 와. 색깔은 아까랑 똑같은데? 아니. 오빠. 산책하신대요? 어? 어. 간띵. 와! 뭐야? 아, 형, 떡을 쪼글쪼글 먹는 거야? 떡볶이. 아, 이거? 야, 한선이 형 진짜 먹는 건 절대 안 놓치시는구나.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네. 어, 새우 안 다듬어요? 어떻게 다듬어? 이거 다듬는 거야? 안 다듬는 거 아니야? 오빠 먹기 좋게 다듬어 놓자. 껍질 까면 많이 익힐 텐데. 혹 익어도 돼요. 그럼 새우의 쫄깃함이 없어지잖아. 응? 까라면 까요. 까라면 까요. 지금 한선이 형은 계속 어떻게 먹어볼까 하나를. 한선아, 한 접시 이거 좀 까나. 깎아요? 아니, 아, 뉘앙스가 좀 그렇다. 이거 소금장 탁 해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소금구이? 네, 소금구이 탁. 야, 다 먹는 거 아니지, 지금? 뭐야, 까는데 왜 하나밖에 오빠, 없어? 진짜 새우 이거밖에 없, 두 개밖에 없는데. 아니, 머리 대보면 되잖아, 이렇게. 잠깐요. 아니, 근데 몸통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되겠구만. 오빠, 안에서 아니야. 지금 굶주리고 있는 오빠들 안 보여요? 야, 한선아, 왜 그러니? 한선이 뱃속에 해충 있는 거 아니야? 계속 드시네? 웃기게 한번 어울려, 오빠도? 시범을 한번 보여줘봐. 누나가 말하면 누나가 시범을 보여줘야지. 지금 머릿속이 떡 색깔 마냥 하얗지, 누나. 어떡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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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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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그거 생각했다가 재밌게 아유, 재밌게 들었게 말고 먹으려고 먹어. 잘못했어.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재밌는 생각이 잘 나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너무 웃기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웃기지 못해서 되게 안타깝고 답답한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도와준 채소를 욕하는데 정말 너무 좋아요. 완전 기다렸지. 효리야. 어? 재석이 형한테 보여달라고 그러자. 우리 아까 오케이. 밥 푸는 거 오빠. 아니 밥 푸는 거 형 웃기게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웃기게 밥 푸라고 그래. 웃기게 수저놓기. 어? 아, 웃겼어. 찔리긴 하지. 응. 찔리긴 하지. 말하고 응. 있겠니? 말하고 있겠니? 하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오빠도 우리랑 별 차이 없을 거야. 응? 앉아, 앉아, 오빠. 먹자, 먹자. 전복이랑 식감이랑. 뭐라고? 전복도 있어? 어. 맛있어. 야, 소풍집에서 개맛이 난다. 이제 여기서 특별 서비스하네. 그래. 야, 이거야. 이게 고기 맛있네. 응, 고 이거 맛있다. 이게 좀 맛있어. 사실, 정신이 형! 아, 꼭 뭐 찍으려고 하면 없어져. 올라가면 되겠다. 세모님 오셨다. 아유, 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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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오셨대. 어, 오셨다, 오셨다. 진짜 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잘 다녀오셨어요. 아니, 좀 춥지 않으셨어요? 아우. 사둬야지. 어, 못 사요. 아, 쟤까지야. 아유, 아니 잘 다녀오셨어요? 70 노인들 지금 신혼여행 갔다 왔다 이거. 두 분이 즐거우셨으면 됐어요. 예, 아우. 저기 그러면은 저희들은 올라가 볼게요. 어머님 좀 정말 덕분에 너무 잘 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갈게요. 잘 만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